따라란. 꽈리 고추, 장합 토마토, 당근, 상추, 샐러리, 무. 아, 양배추. 귤도 꺼내고, 다 꺼낸 건가? 양파랑 대파도 있네요. 이번 주에 장 보러 가기 전에 먼저 냉장고를 비우는 중입니다. 채소들이 조금씩 여러 가지가 남아서 오늘은 좀 많이 써야겠어요. 샐러리를 씻고, 꽈리고추도 씻고, 조각무는 네모나게 썰고, 대파도 송송 썰어줍니다. 조각무와 대파로는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, 꽈리고추는 쪄서 무치려고 해요. 꽈리고추를 위생백에 담고, 무침가루를 한 숟갈 넣어 탈탈 털어줍니다. 김이 오른 찜기에 꽈리고추를 넣고 10분간 쪄줍니다. 얼려둔 국거리 소고기를 미리 해동시켰다가 국간장, 참기름, 다진 마늘을 넣고 밑간을 했어요. 물을 볶던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여줍니다. 지지난주에 산 귤이랑 샐러리가 조금씩 남아서 샐러드를 하려고 해요.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쌈을 한번더 깨끗이 씻어줍니다. 남은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따서 보관하고, 상추와 양배추 등 자투리 채소는 모두 하나의 용기에 넣어놨어요. 용기의 반 이하로 부피가 줄어든 건 작은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. 채소들이 조금씩 남았을 땐 샐러드를 해 먹으면 좋더라고요. 남은 채소와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 샐러드를 만듭니다. 그 사이 꽈리고추가 다 쪄져서 망 위에 올려 한김 식혔어요. 한김 식은 꽈리고추는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으로 잘 버무립니다. 아이가 매운 걸못 먹어서 고춧가루를 하도 안 썼더니 고춧가루 색이 어두워졌어요. 당근과 버섯은 불고기에 넣어야 해서 길게 썰고, 어젯밤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둔 소불고기를 꺼내서 양배추, 당근, 팽이버섯과 함께 볶아줍니다. 그 사이 소고기 뭇국도 다 끓었네요. 샐러드 소스는 쉽게 시판 소스를 이용합니다. 코스트코 소불고기는 짠 편이라 채소를 더 넣으면 간이 맞더라고요. 소박한 한상이 차려졌네요. 왜, 상추 좀 먹어보려고? 저희 첫째 딸은 요즘 웃기는 걸 좋아합니다. 점심에 설거지를 안 했더니 그릇이 너무 많네요. 반찬을 정리하고 남은 채소와 과일도 차곡차곡 넣었어요. 삐뚤어진 것도 못 보고요. 설거지한 그릇이 다 마르면 제자리에 넣어줍니다.
이것도 엄청 일이에요. 그리고 새로운 저의 오븐을 빈자리에 올려봅니다. 빵은 원래 밤에 먹는 거죠. 아, 빵 냄새가 저를 설레게 합니다. 오밤중에 새로운 채소들이 도착했네요. 원래 냉장고는 치고 빠지는 맛 아닙니까?